이번 문제 음절 조합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음절을 조합해서 답을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삼음절의 고유어 명사입니다. 바짝 잡다와 관련이 있는 말 음절 드립니다. 돌이 잡다리 기손. 자, 박격윤 씨. 다잡이. 바짝 잡다 다잡이 정답입니다. 늦춰진 걸 바짝 잡아주는 일을 다잡이라고 하죠. 박격윤 씨, 단독 선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선두 유지할 수 있을지 문제 계속 골라주시죠. 23번 하겠습니다. 봉으로 시작하는 이 음절 문제 드립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박효열 씨. 동경하겠습니다. 동경 정답입니다. 동경의 대상 할 때 동경. 네, 자, 문제가 몇 개 안 네. 남았네요. 지금 남은 문제 10, 11, 14, 17, 18, 19. 많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박효열 씨 골라주시죠. 14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겹난말 문제입니다. 아기 이거, 공중 이거, 이거 뛰기처럼. 강효실 씨. 그네입니다. 그네 정답입니다. 아, 이번에 빨랐어요. 아, 이번에는 두 가지가 다 맞았어요. 네, 아는 네. 거였고 제일 네, 빨랐고. 저도 빨랐고. 450점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지금 남은 문제 열심히 네. 다 맞히면은 네. 1등도 노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강유실 씨,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10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어떤 말을 누구에게 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자, 다시 강유실 씨. 바람결. 바람결? 바람결 정답입니다. 자, 박효균 씨 850점, 이미경 씨 600점, 박효연 씨 750점, 강효실 씨 550점. 1등과 4등의 점수 차가 300점입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4문제입니다. 강효실 씨가 문제 골라주시죠. 19번 하겠습니다. 다로 끝나는 사음절 문제 드리죠. 마음에 들지 않아 귀찮고 성가시다를 뜻하기도 하고 말썽이 나서 어지러운 상태에 있다를 뜻하기도 하는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출을 해서 옆집은 며칠째 이랬어. 박효열 씨? 누르시고 왜 하시죠? 5초 드립니다. 난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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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세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 네, 다시 네 분에게 기회 모두 드리고요. 이 단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 강효실 씨. 시끄럽다. 시끄럽다. 네. 정답이에요. 이게 뭔가요? 점수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강효실 씨 650, 박효열 씨 700, 이미경 씨 600, 박효균 씨 850. 자, 남은 문제 세 문제. 현재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세 문제 푼 뒤에 순위가 중요해졌습니다. 강효실 씨.